비희 유물을 획득합니다. 개 좋은 거 나왔네. 유물 잘 나왔으니까 엘리트 비벼봐야겠다. 이펙트 쓰레기예요. 양로컨이 영 좋지 못한 곳에 들어왔군. 아, 딜카드 좀 줘봐. 뭐 이상한 것만 나와. 일어나라 라가블린. 아니! 알덕파. 아이, 포션 안 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때려봐. 주위기님. 와우.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야, 이러다. 유튜브 쇼츠. 아, 딜 모자라네.
다시 시작도 별 도움 안 되는 상황인데. 방해함. 이것이 디펙트? 이 강력함은 뭐지? 엘리트 4마리? 야 근데 유물이 왜 쓰레기... 아이 됐다. 그럴 수도 있지. 유물 왜 이렇게 쓰레기인 건데? 엄통 깨자. 개꿀. 명탐색. 명탐색이 좋은 건 맞는데 너무 비싸네. 좀 더 좋은 곳에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내 꼬롬이 필요할 때 절대 안 주고. 아니 거지 같은 게임. 게임 길어지면 고소. 아까 내 꼬롬이 아예 쓸데없을 때 나와. 버리게 만들고.
넌 날 때릴 수 없다. 뱀식물. 아, 색. 아! 왜? 아이. 죽어. 죽어 그냥. 으아. 양혹빈. 상점주인 죽어버리렴. 보통 배드리레. 천천히. 어렉 문보라 쌓입니다. 우리 흔드는 스네코. 와, 서울주의. 복복성. 어, 이걸 이기네. 오케이, 이기네. 복시라, 내가 너의 복수를 했어. 내가 한 건 아니네. 내가 주인이었어. 300원이면 이기금을 사기는 좀 빠듯한데. 확실히 누들스였나 모르네. 유물스 어레기만 나왔네.
빌리가 그곳은 닐리의 고서가 먼저였구요. 서지 편향. 이제 거봉 하나 재배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면 되겠네. 거봉 키우는 재주가 있는 디펙트. 로나 봐야겠다. 거봉 코어 서울주의. 서울주의 하나 더 나왔네. 편향 나오면 첫 턴에 서지 편향 확정인데. 세장이랑 트롤라베랑 비교하면은 투입기가 선녀일 것 같은데. 호비 하나 먹으면 되겠다 이제. 마소비가 원입니다. 쓸데기 없지 맞았네. 방열판 쓰지면 돼. 조각모음 쓸걸. 조각모음 어디 있는데 안 나오냐.
지금 이대로면 이대로 가면 라이더 과도자 같은 애들이 문제겠는데. 한마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게임 길고. 내가 먹을 거야. 거울 미러 재활용도 얼마나 할 것 같은데. 재활용이나 방열판 넣고 싶다. 신성 신성 가지고 이강섭 돌려 서지단추 하자. 야이 빨리 재활용 튀어나와 빨리. 이펙트 짱스 예나 사이다. 아, 중류 주술사 이런 거 났으면. 그 금지캄스.
잉하 잉하하하하하. 소비 안 주냐? 건슘. 아, 재활용 좀 하지. 재활용 좀 합시다. 왜 이러는 거야? 재활용 돌리한 의미가 없네 이러면. 지금 창의적인 인공지능 하나 4개 들어가면 훨씬 좋겠네. 아니, 재활용 진짜 드럽게 안 나오네. 왜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아, 재활용 임마. 야! 재활용 두 장 왜 넣었냐, 이럴 거면. 나와라 좀. 제발 나와라 예.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이기움을 캘리퍼스 나올 수 있어서 웬만하면 보는 게 좋은데. 대기 얘네들 잡기 너무 안 좋네.
아니 이딴 거 주지 마. 이게 뭐 이게 어딜 봐서 희귀물이야. 님도 먹어. 신성님 제발. 재활용 되게 다 쓰셔도 그냥 다 죽여 그냥. 메아리 찾아서 메아리 자가 수리할래. 좀 걸리겠지만. 어뷰 모먼트 레이어. 바보. 아까 증폭 먹었으면 됐는데. 액트3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생성되면서는 회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세월에 덱에 있는 카드들을 아쉬우냐. 재활용 자꾸 밑에서 박혀있는 거 너무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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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오지 도향.
아이 버그인가? 아, 잠만. 야, 죽지 말아봐봐. 힘내, 죽지 마. 안 돼. 죽여버렸어. 테러블. 이런 서분했네. Sorry. 맞지도 않았어. 아 이거 아씨. 아니 드로 왜 이렇게 쓰레기야. 아니 잠깐만, 적당해. 아 이거 이렇게 맞을 거 아니잖아. 아이 개같은 거. 아, 너무하네, 진짜. 아, 뭔데 이렇게 쳐봤는데, 아. 감당 안 되네. 아 여기서 맞는 거 진짜 어지러지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메아리 언제 나오냐? 제가 불이 강화할 건데. 번기가 왜 저거밖에 없냐?
메아리 줘 빨리. 아까 다치겠다. 저기서 빠져버리네. 야, 살아봐. 잠깐만. 힘을 내. 아야야야, 포기하지 마. 죽지마 죽지마. 아, 너무하네. 아유, 아, 너무 싫어. 흐지 같은 거. 아이고, 한 번이라도 썼다. 미안이다. 됐다. 메아리 상공이면 잡았지. 이펙트님이 캐리해줄까? 아, 전격학 썼어야 했는데, 근데 별 상관이 없죠. 향로 컨트롤만 잘해서. 이거 쓰면 다음 턴에 이번 턴에 죽이네. 이펙트 왜 이렇게 세는 컷. 4스택 맞춰야 되는데. 디넘강 용분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된다. 방열판 하나 정도는 쓰고 싶은데 그 다음 드로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딱방어 개오졌다. 공분열 너무 쓸모없네. 아. 괜히 똥분열이 아닌 것 같아. 내 밀집을 지켜줄 인공물. 위를 쳐다보지 않는 디벳. 난 앞만 봐. 안 맞춰야 되는데. 3스택 향로는 4스택이 좋을 것 같은데 이길 수 있다면. 못 죽이지 그러면은. 아이 이럴 거면은 폭풍 쓰지 말았어요. 어우 못쓴다. 방패 안 다치게 조심해야 돼. 한 개 올려도 되지. 4턴째 넌 죽을 것이다.
아니, 사격용 인형 같은 소리네. 폭풍. 폭풍 로봇 디펙스가 간다. 폭풍 필요할 것 같은데. 심장전에 템포 좀 땡겨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폭풍 넣으면은 냉기 자리가 없어질 거야, 또. 그러면 또, 또 애매해지는데. 다음 턴은 어차피 향로니까 2단 바로 바르고. 방열판은 웬만하면 일찍 쓰고 싶은데. 방방을 할까? 방방은 좀 애반 것 같고. 남자의 조각 터지는 거 진짜 좋고요. 안 좋은 수였어. 방금도 실수했네. 위기의 순간 백분열이 온다. 아니, 드루 이따구로 나오는 게 어딨냐. 쓰레기 같네. 이겼네 근데. 이겼네 근데. 말도 잘 안 나와. 자자.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겼는데. 막 걱정 좀 했었는데. 심장이 이렇게 약했었나. 오고. 한 번 더 죽었다. 오늘 사크렛네. 그러면 철마요? 나 있던 곳이요? 리펙트 디넘당 원에는 과로 시가 첨탑을 완벽히 지배하였다. 시옷지우치우치우시옷 시옷지우치우치우시옷 완놈 완놈디 엘리트 4마리 비결은 향로입니다. 슬더스 깨는 법. 운빨로 사기움을 먹기.
이게 관이지 희귀물이냐. 폭 터진다. 오리알콘 왜 방어도 0이라고 나와? 이거 버그 아니야? 오리알콘 엄청 많이 봤는데. 제대로 표시가 안 되네.